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디자인은 디자인 FPB 아바타 혹은 최근에 되게 인기가 많은 네오도 있는데, 이런 완성형 FPB 드론 라인도 있기는 하지만 커스텀 드론을 위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DJI OS3 거든요 최근 최신 기술이 집약된 FPB 장치인 DJI OS4 에어 유닛 프로하고 O4 에어 유닛을 출시를 하면서 이번에도 FPB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O4 에어 유닛 프로의 주요 특징과 성능, 그리고 이전 세대인 O3 에어 유닛과 비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4 에어 유닛 프로를 한번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하고 FPV 쪽하고 듀얼 안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빼볼게요. 비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안테나는 싱글 안테나입니다. 브라켓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데 쓰는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요 들어가 있고, 나중에 바인딩 할 때 바인딩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뺄 때 쓰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유닛은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두께는 이렇게. 요거는 거의 작은 경량 FPV 드론이나 비행기 같은 고종익에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마 발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O3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도 거의 흡사하고요. 세로 부분이 조금 더 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크기가 나는 것 같아요. O3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넣는 부분하고 C타입 케이블 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방열판 쪽하고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갔고 반대편에 C타입이 이쪽으로 들어갔네요. 오른쪽이 DJI O3 에어 유닛이고 왼쪽이 이번에 출시한 DJI O4 에어 유닛 프로 제품입니다. 둘 다 베타 FPV 파보 20 프로에 다 장착한 상태인데, 프레임을 보면 기존 O3와 같이 O4 같은 경우에도 7.62cm 3인치짜리기는 한데 이쪽 부분이 살짝 더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커팅을 했어요. 이쪽하고 이쪽. 이게 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쪽 보시게 되면 이쪽 잘라냈고 여기는 있죠. 여기를 둘 다 잘라내서 끼워놨습니다. 카메라 부분이 확실히 커지게 되면서 여기는 프레임 안에 카메라가 완전히 보호가 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브라켓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이쪽이 지금 비행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O3 에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이쪽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서 O4 에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열 방출에서 어느 정도 살짝 더 개선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배터리를 체결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동일합니다. 다만 예전 O3에 비해서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듀얼 안테나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얘는 1.3분의 1인치, 아바타 2에 들어간 센서하고 동일하고요. 얘 같은 경우 1.7분의 1인치
CM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자체는 안정적인 O4 영상 전송 기술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더욱 향상된 화질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DJI의 아바타2와 똑같은 영상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O4 애용 유닛 프로는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DJI 고글 3및 N3 조종기와 최적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 기존 고글 2와 인테그라와도 완벽히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DJI FO 에어 유닛 프로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모델로 FPV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최적화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반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DJI FO 에어 유닛은 경량화된 설계로 비행 경험을 우선시하고 작은 소형 FPV 드론이나 고정익 RC 비행기 같은 제품에 설치하길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다만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 FPV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 넣는 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쪽에다 마운트를 끼울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마운트에 3D 프린트 관련된 걸로 다시 뽑아서 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O3 에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전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탄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최신 기술과 비교하면 사양이 뭐 기술적 스펙으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타 FPV 시스템에 비해서는 탄탄한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요 비행 테스트를 둘다 해봤는데 보통 드론을 비행을 할 때는 주광에서 광량이 많은 날 보통 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퀄리티 같은 경우에. 물론 광량이 떨어지는 흐린 날이나 이런 날에는 1.3분의 1인치 CMOS가 들어간 O4 에어 유닛 프로가 훨씬 더 좋은 영상 품질을 가져다 주고 1.7분의 1인치 CMOS가 들어간 O3 에어 유닛보다는 당연히 1.3분의 1인치짜리 CMOS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O4 에어 유닛 프로가 훨씬 더 좋은 영상 품질을 가져다 줄 텐데 밝은 날, 광량이 많은 날에는 큰 차이를 느끼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O4의 주요 스펙과 성능을 본다라고 그러면 화질은 4K에서 120프레임까지 영상 촬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155도 초광각 FOV로 FPV 촬영에 완벽히 적합합니다.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내장 전자식 손떨림 방지 EIS와 자이로플로우 데이터 지원으로 부드러운 영상 촬영을 보장하고 있고요. 내장된 락스테디 기능은 확실히 비디오 안정화를 도우면서 비활성 화면 비디오 파일과 함께 자이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자이로플로우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송은 O4 기술을 활용해서 1080p 100프레임의 실시간 전송을 하고 있고요. 15에서 20ms의 낮은 지연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모드에서의 안정적인 음덕성은 FPV 레이싱 고속 비행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환성과 유연성을 본다라고 하면 다양한 DJI 고글하고 조종기가 호환이 되고 있어서 유연한 장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7.6인치 3인치 이상의 프레임에서 이상적인 설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맞춤형 제작 FPV 드론도 손쉽게 통합이 될것 같습니다. O3 에어 유닛과 비교를 한다라고 그러면요. O4 에어 유닛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인 O3 에어 유닛에 대해 화질, 지연율, 범위면에서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드론을 주광에 햇빛이 많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O3 에어 유닛을 사용했을 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져보지는 못했어요. 광량이 적은 날이나 흐린 날에는 센서 크기에서 오는 이미지 화질의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이터스테이 쪽을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광, 프리스타일의 드론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드론 사용자보다는 전문 레이싱 드론을 사용하시는 선수분들의 경우에는 지연율이 기존 O3 에어 유닛 같은 경우에는 30ms이었는데 O4 에어 유닛 프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ms으로 향상된 게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비행 가능한 FPV 드론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O3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O4 에어 유닛 프로를 사용할 때약 37.7cm 정도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거리 같은 경우에 O3가 10km였고 O4 에어 유닛 프로 같은 경우에 15km라고 하는데 뭐한 번도 이 정도의 거리를 비행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지역에서 뭐 서울이나 뭐 기타 사람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선고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차이가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점은 4K 120프레임의 뛰어난 영상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15에서 20ms의 낮은 지원율, 155도의 초광각 FOV, SD카드 확장 지원을 하고 있고 듀얼 안테나 설계로 향상된 신호 안정성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그러면 우선 고가의 제품으로 예산 제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열 방출 이슈로 적절한 냉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오스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암행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최대 RF 전력을 출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 컨트롤러 없이 고정익을 비행하는 사람들이나 알스카에 장착하려고 하는 유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린다라고 그러면 DJI-OFO 에어유닛 프로는 현존하는 FOV 장치 중 가장 뛰어난 화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고급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과 레이싱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저에게는 높은 신뢰를 주고 있어요. 녹화가 필요 없고 고정익 비행이나 RC카, 드론의 단순 비행 목적이라고 그러면 OFO 에어유닛과 같은 경량 옵션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주세요.